이런 드론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세단을 버리고서 스포츠카를 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가 났을 때 스포츠카는 빠른 가속력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위도 손쉽게 피할 수가 있죠. 단 하나의 바위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단이 산사태를 만난다면은 오마이갓 터졌어요. 주차를 할 때 이쪽에다가 주차를 해볼게요. 일단 잠시만 여기다가 이쪽으로 와서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조금만 더 뒤로 뺐다가 다시 와서 한 바퀴 크게 들어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살짝 살짝 됐어요. 주차 끝.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포츠카 됐습니다. 고라니를 만났을 때 아이고 밤길이 정말로 위험하구만, 이럴 때는 좀 천천히 다녀야겠어. 안돼 눈앞에 고라니, 이런 제작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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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자동차 제동력이 좋지 않아서 동물을 치고 말았어. 자, 다음에는 스포츠카를 보여드릴게요. 고라니 앞에서 확실하게 멈추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왜 스포츠카를 타야 되는지. 급브레이크 앞바퀴 보시면 지금 ABS가 작동되고 있어요. 브레이크 밟아서 뗐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스탑. 고치. 성공적으로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라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세단 같은 경우는 커브길에서 천천히 가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살짝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천천히 가주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 운전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최고예요. 천천히 갑시다. 자, 다음에는 스포츠카를 봅시다. 핸들을 돌리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고 차체 뒤쪽을 미끄러뜨리세요. 그리고 미끄러지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를 타는 것이죠. 자동차와 저는 소통하고 있어요. 안돼, 이런 젠장 경찰이 쫓아오고 있어. 빨리 가야돼. 아니 경찰차가 나보다 빠르잖아. 이런 젠장 이거 어떡하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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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망했어. 체포당했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카 뒤쪽에 경찰차가 따라오는군요. 하지만 저보다 빠를 순 없을거예요. 저 옆에 차가 있지만 그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 저한테는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점프 가자. 어쨌거나 탈출 성공. 세단 가자! 에이. 자, 다음에는 스포츠카. 점프하시고 스무스하게 착지. 그렇지, 미션 클리어. 제가 세단을 타고서 영화관에 갈게요. 이쪽으로 와서 잠시 대기. 아씨 빨리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됐어요. 이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불편하구만. 자, 다음에는 스포츠카 운전자. 이 차는 그냥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그냥 스무스하게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클리어. 세단을 타고서 모닥불에 불을 붙이는 방법. 먼저 근처에다가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시고 중간에다가 기름을 뿌려주고 라이터로 톡. 됐어요. 그러면은 불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카 운전자 끝!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세단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스포츠카를 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